하늘 아래 가을볕이 반가운 요즘이죠. 한글날인 오늘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다가 오후 들어서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별다른 비 소식은 없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종종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는 너울로 인해 높은 물결이 해안가까지 밀려오는 등 바람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16도, 안동 15도, 영양도 16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2도, 안동 21도, 영양은 20도로 바람이 불면서 체감되는 선늘함은 이보다 더 크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은 파란 하늘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점점 날이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적별나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6도, 청도 17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22도, 청도 21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상주의 시각 기온 8도, 김천 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상주와 김천 모두 2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5도, 예천 8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1도, 예천 22도로 종종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18도, 낮 기온 2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연일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토요일인 내일 종일 구름이 많다가 늦은 밤부터 하늘이 풀리면서 일요일이 되면 다시 맑은 날씨를 볼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